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봉계홍입니다. 자, 10강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 문제 1번 앞에까지 읽어갖고 비경지식부터 알아보고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주어져. 자, one of the 최상급 뒤 복수명사 S 들어갔죠. 가장 중요한 aspect 측면. 자, 측면인데, 자, when shooting, when 사실상 you are 생략구조예요. 혹은 when you shoot that 똑같습니다. 자, 너가 shooting portrait. 자, portrait는 여기서는 인물 사진. 원래 초상화지만 여기서는 사진이니까. 자, 실제 주어는 원이 주어였고요. 단수 is로 들어갑니다. 자, is deciding, 결정하는 것이다. 전체가 보어로서 명사절이죠. 자, what viewpoint to take, 명사구로 썼네요. 자, what viewpoint, 사실상에서는 you should로 바꿨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viewpoint는 여기서는 시야, 어떤 시야를 to take, 찍을 지가 뭐 시야나 관점 다 됩니다. 여기서는 So to take가 사실상 앞에 나오는 viewpoint 수식해주는 현역사법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 자, whether you shoot at eye level, 눈높이. 자, with your subject는 찍는 대상. 자, 너가 찍는 대상과 함께. 자, 그러면 eye level에서 찍든 1번. 그 다음 slightly above 하든 2번. 살짝 위. 살짝 위에서 찍든. 자, 이시 말하는 것에서는 대상이겠죠. subject에요. 자, 혹은 마지막 3번 살짝 below 아래. 자, 아래에서 찍는지는, 자, 전체가 또 절이 주어가 됐네요. 자, can have, 가질 수가 있다. 자,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썼고요. 자, major, 주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only 여기서 또 about의 뜻이에요. final 이미지는 마지막 이미지, 최종 이미지. 자, there is 유도부사 단수죠. no 단수 들어갔죠. 자, 거기에는 하나나 혹은 the wrong,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올바른 혹은 잘못된 이미지가 없다예요. 자, as much depends on, as는 해서 왜냐면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자, because로 잡고, 자, 왜냐면은, 자, much가 주어예요. 자, 많은 것이 셀 수 없죠, 단수. 자, 달려있기 때문에, 자, the shape, 모양에, 드디사의 목적어. 자, of your subject's face and features. 자, 너의 찍는 대상의 얼굴 혹은 모양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on 이렇게 썼네요. 자, 첫 번째 on 1번 shape도 모양. 자, 그 다음 on 2번으로 썼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달려있는 것은 on your individual style, 개인적인 사진 스타일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너는 should experiment 해야 돼. should 조동사 동성원형. 자, experiment는 실험. 그래서 실험이란 게 과학 실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진 포즈 실험을 이것저것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from different heights, 그러면 다른 높이 혹은 각도로부터. 자, to see는 to 부정사 부사용법이겠죠. 보기 위하여. 자, 어떠한 것이 best,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 자, 어떤 각도나 높이가 최고로, 좀 이렇게 내려가야겠네. 자, which, 어떠한 최고의, 어떠한 것이 저 best 최고로 만족시키는지 대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래서 to 부정사 부사로 썼죠. 플래터는 원래 아첨하다인데 그래서 의역해야 되겠죠. 찍는 대상이 가장 기뻐하게 라고.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밑에 안 하고 갔네. 아,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의 대상이 has a long nose, 긴 코를 가지고 있다면. 자, shooting from above까지 또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위에서부터 찍는 것은, 자, will accentuate, 동사 원형. accentuate는 accent죠. 강조, 부각, 강조하거나 혹은 부각시켜준다. 자, is는 찍는 대상을. 자, 그 다음 shooting from lower down, 이게 또 동명사가 주어져. 아래로부터 찍는 것은, shooting from lower down, 아래로부터 찍는 것은. 자, will 또 조동사 동사 원형 줄 것인데 더 flattering, 또 여기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아까 이걸 보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왔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역으로 보세요. 역으로 이게 힌트입니다.
역으로. 자, 만약에 너의 대상이 has a double chin. 그래서 double chin 하면은 이중턱. 이중턱을 가지고 있다면, 자, lower viewpoint. 낮은 viewpoint는 is worse. 자, 역으로 낮은 뷰포인트는 worse란 말은 앞에는 뭐예요? 낮은 뷰포인트가 좋은 게 나오고 역으로 이거는 최악이 되는데, 최악의 옵션이 될 것인데. 자, while shooting from higher up. 자, 여기까지가 또 동명사가 주어져. 반면, 자, 그럼 higher up. 아, 위로부터 찍는 것이 will tighten. will 조동사 또 동사 원형 썼죠. 그럼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데, 피부를.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찍어야 되는지 혹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로우 뷰포인트에 대한 장점, 그 다음 뒤에는 이렇게 찍었을 때왜 이렇게 찍어야 되는가, 이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좀 귀찮으니까 이쪽으로 갈까요? 안 보이게. 자, 뷰포인트 시점은 can also 또한 have, 자, 서브틀은 미묘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시작하죠. 자, 그래서는 그냥 다른 효과를 그냥 장점으로 들어갔고, 앞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버브 있죠. 위에서 찍는 것이, 그리고 아래에서 찍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찍는다. 아까 여기 나왔죠. 우리 아래로서부터 찍는 것이 긍정이 나왔죠. 자, 반면에 이 긍정이 부정이 될 수도 있다. 5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른 효과에 대해서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점은 can also have, 가질 수 있는 미묘한 효과를, 온도 여기서는 about의 뜻이에요. 자, how the subject appears에서 또 의문사, 자, 주어 동사, 어떻게 찍는 대상이 보이는지. 그래서 전체가 또 절이 주어가 됐죠. 이게 전치사의 목적으로 쓴 거예요. 의주동, 간접의 문문. 자, looking up, 위를 쳐다보는 것은 또 동명사 주어. 자, can make, 만들 수가 있는데, 조동사, 동사원형, make, 또 사역동사, 동사원형 썼죠. 자, 찍는 대상이 보이도록. 자, submissive, 이건 뭐냐면은, 순종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순종하는, 많은 빼고요. 순종적으로. 자, 그 다음, looking down, 아래를 쳐다보는 것은, can 조동사, 동사원형,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찍는 대상이 또 same 상태동사, 동사 원형 썼죠. 사역 동사 때문에. 자, seem 상태 동사 뒤에, 자, dominant or haughty까지. 자, dominant는 뭐 우세한 뜻인데, 여기서는 지배적인. 아, 이거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지배적인하고 haughty 하면은 여기서는 거만한, 거만하게 보일 수가 있다까지 본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찍는지에 따라서 사진의 인물이 달라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위, 아래 혹은 아이 레벨 잘 맞춰서 찍어보자 라는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물 사진 찍는 방법.